까츠리가 장 보러 한인마트에 왔어요. 예전에는 한인마트에서 버섯을 자주 사 먹었는데요. 팬데믹 이후에는 한인마트에서 파는 버섯 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은 세일하는 버섯이 있어서 이걸로 샀어요. 청경채는 저렴해요. 이만큼이 1불 조금 넘으니까 아주 저렴한 편이죠. 한인마트에 와서만 살 수 있는 야채들이요. 한국 배추, 한국 무, 또 중국 부추, 대파, 콩나물, 깻잎, 우엉, 연근 등이에요. 특히 콩나물과 깻잎은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이라네요. 일본도 시소라고 깻잎 같은 게 있는데 맛과 향이 완전 다르고요. 콩나물도 다른 아시아권은 숙주를 주로 먹더라고요. 이건 차요테라고 하는데요. 피클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. 무랑 비슷하긴 한데요. 좀 더 아삭아삭해요. 건강에도 무지 좋은 야채라고 하더라고요. 한인마트에는 이렇게 음식을 다 만들어서 팔고도 있는데요. 처음에는 안 사 먹었다가 최근에 몇 종류 사 먹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. 집에서 한 맛 아니고요. 식당 맛들이 나서 그 점이 아주 좋았어요. 까츠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통통배 냉동새우 제가 여러 번 추천드린 거 아시죠? 일본 카레 중에선 이 자바라는 브랜드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. 오늘 세일하니까 사가요. 우리 집에서 스팸만큼이나 중요한 참치, 이거 당연히 사가야죠. 골뱅이는 자주 먹진 않아도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훅 땡길 때가 있어서 늘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예요. 쿨피스가 이런 페트병으로도 나오더라고요.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 일찍 와서 그런지 쿨피스를 모르더라고요. 까츠리는 삼계소스를 한국에서부터 썼어요. 요리할 때 소금간보다 이 액젓을 쓰면 감칠맛이 가미되어 더 맛있더라고요. 필리에서 족발 맛집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종종 해먹고 있어요. 닭다리가 영어로 드럼스틱이거든요. 근데 그걸 한국어로 닭국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혼자 장 보다가 빵 터졌어요. 한인마트 냉동칸에 가면요. 한국 브랜드, 미국 현지 브랜드, 중국, 대만, 일본 브랜드까지 한인마트에 만두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아, 그리고 이 김치만두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한인마트 소세지 중에서는요. 참작 소세지랑 흑돼지 통통 소세지가 맛있어요. 오늘 참작이 세일해서 여러 개 사가려고 했는데 매운맛밖에 없어서 우선 하나만 샀어요. 이 떡도 아주 맛있어요. 그냥 밀떡도 맛있고요. 이렇게 치즈 든 것도 추천해요. 이건 대만 친구가 추천해줘서 꾸준히 사 먹고 있어요. 우동면은 세일하는 걸로 샀고요. 이 낭만 밀떡을 사려고 했는데 오늘은 낭만 밀떡이 없어서 그냥 풀무원 거로 샀어요. 초립동이 옛날 아이스크림바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팥으로 사가는데요. 맛별로 다 맛있어요. 김영모 제과점에서 사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.
다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짬뽕이에요. 이게 좀 가격이 있어서 세일하면 꼭 사가요. 짬뽕, 짜장 다 맛있고요. 참고로 좀 매워요. 다미랑 까편이가 두유를 무지 좋아해서 담백한 A로 항상 사가고 있어요. 한인마트 장보기는 여기서 끝이고요.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? <웃음> 작은 뭐? 작은 햄버거를 먹어야지. 작은 햄버거 어딨어? 안 보이는데? 무슨 세 번째 햄버거 만들었어? 몰랐네. Thank you. Welcome. 자, 이거 꽃. 됐어? 빵이 맛있다. 아. 얘 턱 빠져 조심해. 빵도 맛있고. 맛있다. 오늘 윈 너무 맛있다. 소면도 괜찮네, 부드러워서. 많이 삶아졌어. 아까 자기가 잘라놓은 고기가 여기 들어왔구나. 고급 짜장면이다.
진짜 맛있다. 난 더 있어, 잠깐. 나 완전 다 먹었어. 다들 이미 다 먹었네. 욕처먹었어. 나만 안 먹었지. 그래서 옛날에 그 흑인이 나한테 욕한 게 그거야. 엄마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속도를 준수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리미티드 그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엄마한테 빵 하고 이제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지. 아니 근데 오늘 원래 하기 전에 엄마 일찍 데려갔잖아. 근데 난 그냥 방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루미아랑 조이랑 막 갑자기 막 방에 들어오는 거야.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물 마시러. 그래서 막 조이가 너 왜 이제 컨템포리 안 나와? 그랬더니 어 난 다른 방으로 업그레이드 됐어. 그랬더니 막 우리를 버리다니 막 You're a pussy 이랬다. 나쁜 말이잖아. 내 말이! 걔 무슨 7살인데 그런 말 쓰다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7살이야 걔? Exaggeration. 뭐라고? 그 7살. 2학년. 응? 한 9살인 것 같은데? 2학년이지. 한 3학년 되는 것 같은데? 아니 4학년인가? 4학년 없고 4학년인가? 하여튼 2, 3학년인데 막 그런 말을 쓰니까 막 깜짝 놀랐어. 근데 사장님은 소면 누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. 의외로 괜찮지. 근데 엄마 소면을 또 약간 오버쿡이 돼가지고. 근데 저 진짜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네.